날씨도 이제 많이 더웠고 그리고 이제 부하경기장에서 두 경기 했는데 좀 어려운 경기 했다고 솔직하게 좀 그런 생각이고 일단 승리를 가져온다면 좀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런 부분을 팀의 강점으로 만드는 걸 잡고 있습니다. 뭐 계속 경기가 계속 많이 있었고 좀 컨디션적인 부분에서도 좀 전술적으로 감독님이 좀 하신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에서 저도 뭐 승점도 가져오고 체력적인 부분도 좀 관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. 경기를 좀 뒤집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지금 한국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커서 지금 저희 팀에 좀 찬스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결정력에서 좀 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찬스가 오면 좀 냉정하게 좀 시작해 만든다고 좀 쉽게 됐거든요. 다음 3주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다 선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회복적인 부분에서 빨리 회복해서 이 경기 집승리하는 것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. 지금 팬분들의 응원이 오늘 경기도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팬분들의 함성 하나하나가 선수한테 큰 힘이 되니까 앞으로도 경기장 많이 찾아줘서 우리